안녕하십니까. 피부의학 하원장입니다. 편평태선이라는 질환은 피부나 점막 혹은 피부 부속기를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피부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강 편평태선은 편평태선 중에서도 구강 내 점막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볼 안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흰색의 그물망과 같은 선들이 피부에 퍼지면서 따가움이나 화끈거림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강 편평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평태선은 30에서 60대 정도의 나이대에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특히 구강 편평태선의 경우 50대에서 60대 정도의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높진 않지만 약 1% 정도의 환자에서 실제로 구강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므로 빠르게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점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피부에 발생하는 편평태선의 경우에는 1, 2년 내에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있지만 점막과 같은 부위에서는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나 가글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경구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구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고 해서 치료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도 구강 편평태선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에 대한 발생 기전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면역학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특히 이렇게 면역 관련 질환들은 한약 처방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염증 진정을 위한 가글이나 침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증상 없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통한 증상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이니 더 늦기 전에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구강 편평태선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